안녕하십니까. 생타 비전 메이커 김일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유튜브 드디어 365일 차 되는 날입니다. 오늘 수락산 멤버들과 함께 왔습니다. 우리 멤버들이 예, 축하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예, 시작.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35주년을 축하합니다. 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화이팅! 네. 제가 이렇게 그 하루하루 찍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끈기 있게 온 거는 그 저는 딱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하루만이에요. 오늘 하루만. 오늘 하루. 그러니까 매일 365를 처음부터 기획했다면 여기까지 못 왔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만 그렇게 오다 보니까 365일이 되었고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제가 우리 뒤에 우리 하슬람, 예, 하늘 아래 슬기로운 사람, 예, 하슬람 선생님의 지난 겨울에요, 영하 18도 내려가는데 둘이서 올라갔어요. 그리고요, 눈이 펑펑 내리는 날도 우리 선생님하고 둘이 올라갔어요. 물론 비가 와도 저 혼자 산에 올라왔고요, 매일같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365일 됐고요. 그리고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실행이 답이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꾸준히 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우 대표님하고 우리 같은 예, 동패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그래서 수락산 똥패가 생겼습니다. 이게 정말 행복합니다. 이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냥 혼자서 왔는데요, 수락산에 이런 동지들이 생겼고요. 그리고 또 5월 말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제 멘토이신 이민규 교수님께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당신의 그 작은 날개짓이 나비 효과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비 효과를 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동참하게 될 거라고 했는데요. 오늘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꿈을 꿉니다. 새로운 꿈이 뭐냐 하면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북 콘서트를 제가 계속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또 다른 365일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65일이 아니라 3650일이 됐을 때 또 어떤 느낌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 정말 사랑하고요. 오늘도 이 365일 차 되는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좋아요, 구독,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